황금 연휴 속에 이어진 어린이날에 맞아 축제장과 유원지마다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곳곳에서 공연과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돼 오늘 하루는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장난감 말 경주의 체육관이 떠들썩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공을 굴리는 아이들의 얼굴도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오늘 공 굴리기도 하고 말도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너무 재밌었어요. 무대 위 배우들의 몸짓 손짓에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소리도 마음껏 지르며 뮤지컬 공연은 어린이날 값진 선물입니다. 엄마가 어린이날이어서 뮤지컬 불러서 기분이 좋아요. 빠른 스피드로 질주하다 이내 허공을 가르는 모터바이크의 묘기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3살 배기 꼬마들의 자전거 경주는 지켜보는 가족들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안깁니다. 모터스포츠 축제가 열리는 영암 F1 경주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돼 하루 종일 가족 단위 관람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스포츠카도 많고 오토바이도 날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황금 연휴로 가는 곳마다 길게 줄이 들어서고 초여름 날씨에 비지땀이 흘러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